도수 분산과 표준편차 2다. 가로 1 도수 분포표에서의 분산과 표준편차 n개의 변량 x1, 2, 3, xn의 도수를 각각 f1, f2, f3, sn, fn이라 하고 평균을 m 도수의 총합을 n이라 하면 분산과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분포표에서 평균 구하는 건 했지. 평균 구하는 거 했고, 그럼 분산은 도수의 총합분에 편차의 제곱 곱하기 도수의 총합. 그러니까 분산 똑같아.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편차 제곱.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도수 분포표기 때문에 편차 제곱도 똑같아. 편차 제곱을 하고 평균 구하듯이 곱하기 도수를 한다고. 그러니까 편차 제곱에다가 도수를 곱해. 도수 곱해. 그거의 총합을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평균 구하는 거랑 비슷하지. 비슷해. 이건 여기는 이제 편차 제곱을 도수랑 곱한다는 거. 식이 이렇게 나오지. 이거 이 식은 외우는 거 암기 아니야. 이거는 이건 암기 아니고. 자, 2번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 루트 씌우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는 뒤에다가 단위를 써야 된다는 거. 단위 써야 된다는 거. 분산에다가는 단위 안 쓰는데 표준 편차에다가는 단위 써야 돼. 가로 요게 좀 중요하지.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의 성질 n개의 변량 쭉 있고 평균이 m 분산이 s 제곱 표준 편차가 s일 때 상수 ab에 대하여 그병저 변량에다가 a를 곱해서 b를 더했지. 변량에다가 똑같이 a를 곱해서 b를 더했어. a를 곱해서 b를 더했어. 이거 다 a를 곱해서 b를 더했어. 그럼 평균도 평균에다가 a를 곱해서 b를 더하는 거야. 평균도. 그러니까 평균은 변량에다 했듯이 평균에다 똑같이 하면 돼. 변량에다가 a를 곱해서 b를 더했으면은 평균도 a를 곱해서 b를 더하면 돼. 근데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뒤에 더한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뒤에 더한 건 무시야. 무시다. 그래서 여기 ax1 더하기 b 이렇게 있잖아. 더하기 b 한건 무시야. 무시. 이거 무시다. 무시. 무시다. 그래서 분산은 뭐냐? 분산에다가 a 제곱만 곱하면 돼. 표준 편차에다가 절대값 a를 곱하는 거야. 절대값. 요것만 조심하면 돼. 뒤에다가 더하기 b를 했든지 더하기 뭐 빼기 b를 했든지 그거는 무시다. 무시고. 자, 분산은 어떻게 한다? 분산에다가 a 제곱을 곱하는 거,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에다가 절대값 a를 곱하면 된다. 요걸 좀 조심해야 되고. 요두 개는 시험에 날 가능성 굉장히 높아. 두 개. 좀 어렵게 내면 요거 난다. 중요해. 문제 보자. 45번. 다음 도수 분포표를 보고 다음을 구하여라. 계급값이 나왔고, 5, 6, 7, 8, 9. 도수가 나왔지. 2, 4, 7, 6, 1. 이거는 도수 분포표고, 합계 20. 평균. 그 평균은, 계급값 곱하기 도수 해야겠네. 도수 분포표니까. 요 둘, 이 둘. 그러면 2 곱하기 5지. 5 곱하기. 그럼 10. 얘는 이제 도수가 10이 나는 거예요. 6 곱하기 4지. 24. 7, 7에 49. 8, 6에 48. 9, 1은 9. 근데 얘다 더하지. 다 더하지. 그러면은 10, 24, 49, 48, 9. 140이네. 그럼 평균은 어떻게 나오냐? 평균은 140에다가 합계가 20이잖아. 20 나누면 되네. 00 지워주고 2분의 14야. 7. 그래서 평균이 얼마냐? 7이다. 7. 그래서 평균 7 나왔고, 두 번째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먼저 편차를 구해야 된다. 편차를 구해야 돼. 편차. 자, 그러면은 편차는 계급값에서 평균을 빼면 돼. 계급값. 계급값에서 평균을 빼니까 5에서 평균 뺀다고. 그럼 마이너스 2. 6에서 7 빼면 마이너스 1. 7에서 7 빼면 0. 8에서 7 빼면 1. 9에서 7 빼면 2.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제곱하지. 편차를 제곱해. 편차. 왜냐면은 편차를 다 더하면은 이제 0 나오니까 편차 제곱해. 제곱하면 4가 되고 1이 되고 0이 되고 1이 되고 4야. 요건 뭐야? 계급값으로 편차 구해서 제곱한 거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도수 곱하는 거지. 도수. 편차 제곱에다가 도수를 곱해야지.
곱하면 뭐가 되냐? 이거 보면 4 곱하기 2 하니까 8. 4 곱하기 2. 그 다음 1 곱하기 4 하니까 4. 0 곱하기 7 하면은 0. 1 곱하기 6 하면 6. 4 곱하기 1 하면 4. 그 다음 어떻게 돼? 다 더하지, 이제. 다 더해. 다 더하면 8, 4, 6, 4. 다 더하면 22이네. 22. 그럼 표준편차는 어떻게 나오냐? 표준편차는 22가 나왔고, 요 합계가 20이잖아, 20. 요거 20. 나누기 20이야. 그러면은, 그 다음에 루트 씌우면, 요거렇게 하면 요거는 분산이고, 분산에다 루트 씌운 게 표준편차야. 그럼 뭐가 돼? 답 1.1. 그래서 표준편차는 1.1이 나온다. 1점. 요렇게. 요 순서를 잘 봐도, 순서. 순서. 46번. 다음 그림은 세 자료 ABC의 도수 분포표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준편차가 작은 것부터 찾아. 표준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그 별량의 분포가 고른 거지. 그치? 분포가 고르다. 야,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는 히스토그램이거든? 가장 고른 거니까. 아, 맞다. 고른 거 하면, 어? 야, C가 제일 고르다. 이러면 틀려. 이 C가 왜 고르냐, 이게. C가 안 고르지. 왜냐면은, 봐봐, 그, 별량, 이게 도수거든? 이게 잘못 나왔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별량, 10에서 20이 4라고, 10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10에서, 그러니까 이거 점수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뭐 점수다. 점수다. 그럼 10점에서 20점이 4명이라고. 20점에서 30점이 4명. 30점에서 40점이 이것도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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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그러니까 10점에서 20점이 4명, 20점에서 30점이 4명, 30점에서 40점이 4명, 40에서 50점이 4명. 이게 점수가 고르냐? 아니잖아. 도수만 같지 별량이 고른 건 아니야. 고르지 않잖아, 이거. 점수가 제각각 아니냐. 10점부터 50점까지 막 있네. 왜 고르지 않은지 알겠지? 이건 도수분포표야, 도수분포표. 만일에, 어떤, 이제, 전부 몇 명, 16명이잖아, 이거. 전부 4444. 지금 전부 16명인데, 만일에 점수가, 16명이 전부 다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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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명이 전부 다. 이러면은 표준편차 0이지. 이 성적이 고르지.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지. 이거는 10점부터 20점이 4명이고, 20점부터 30점이 4명이고, 30점부터 40점이 4명이고, 40점부터 50점이 4명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요 히스토그램이 고르다고 고른 게 아니야, 이거는. 고른 게 아니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그럼 뭘 가지고 그러면 고르다 안 고르다를 볼수 있냐? 평균에 가깝냐? 평균에. 평균에 몰려 있는가? 평균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운데 몰려 있냐? 가운데. 그래서 여기서 가장 그 고른 거는 A야, A. A가 가장 고르다야. 가장 고장이 고장 가장 성적이 고르지. 평균에 몰려 있잖아, 평균에. 그래서 A가 가장 고르고, A가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럼 B랑 C 중에서는 C가 좀더 고르지. C가. 그 다음에 가장 고르지 않은 게세 번째 B야, B. B도 평균이 30에서 나올 거 아니냐. 30. 이거 지금 세 개 자료가 전부 다 평균 30이야. 가운데에서 양쪽이 똑같잖아. 30점에서 양쪽이, 왼쪽, 오른쪽이 똑같지. 이것도 30점에서 왼쪽, 오른쪽이 똑같지. 이것도 30점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똑같지. 그러니까 A, B, C 전부 다 평균이 30이야. 그 평균이 30일 때에 평균에 몰려 있는 게 성적이 고르다고. 자, 그래서 이제 표준편차 작은 것부터. 그러면은 A, C, B네. A, C, B. 답 2번이다, 2번. 2번. 이렇게 되는 거야. 요, 지금 3개의 자료는 평균이 다 30이다. 평균이. 30을 기준으로 좌우가 똑같으니까. 자,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지? 47번. 47번. 오른쪽 표는 음악 실기 시험에서 10명의 학생이 받은 점수를 나타낸 도수 분포표이다. 이때 표준 편차는. 그러면은 일단 A부터 구하자, A. 몇 명인지. 1, 4, 2. 2명이네, 2명. 2명. 지금 표준 편차 구하는 거다. 표준 편차. 둘. 둘. 그럼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은 분산은 그지? 분산. 아, 이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냐?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야. 그 분산은 뭐냐?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그 편차는 뭐냐? 편차는 변량 빼기 평균이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이거? 평균부터 구해야 되네, 평균. 평균부터 구해야 되네. 평균 구하자, 평균. 평균은, 그러면은 이제 평균을 구하려면은 얘한 명의 점수, 그러니까 요 10명이잖아, 전체. 그 전체 10명의 점수를 다 더해서 나누기 10을 하면은, 그러면은 평균이 나오겠다. 자, 평균 구하자. 그럼 한 명은 몇 점이냐? 0점 이상 2점 미만이니까 요한 명은 몇점 물어봐? 1점으로 보는 거지, 계급값. 왜 계급값이지, 계급값. 가운데다 쓸까? 아, 가운데다 쓰자. 그럼 계급값은 중앙값이거든, 계급값은. 그래서 요한 명은 1점으로 봐, 1점. 1점. 1점 맞았다고 보는 거지. 0점 이상 2점 미만이니까. 아, 0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얘좀 이상한데. 아, 그치.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가운데로 그냥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야. 정확한. 그러니까 한명 1점 맞았지. 그럼 1점. 1점이고. 두 명은 3점 맞았다고 보는 거지, 계급값. 그러면 두 명이 전체 맞은 점수는 6점. 6점. 자, 네 명은 5점 맞았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5 곱하기 4니까 4명이 받은 총 점수는 20점. 요두 명은 7점 맞았다고 보는 거지, 가운데. 그래서 7점 맞았으니까 두 명이 전체 맞은 점수는 14점. 한 명 9점. 야, 얘는 저기 나중에 연예인 하면 되겠다. 한 명이 반 점수 9고 다 더해. 그러면 16, 20, 14, 9, 50점이네, 50점. 그러니까 얘네 반 학생을 전체 받은 점수가 50점이야. 그럼 평균은? 그 평균 나왔네. 평균. 그럼 평균은 몇 점이냐면은 평균은 50을 10으로 나누니까 5점이다, 5점. 5점. 아, 평균 5점이다. 그 평균 구했고. 구했고. 두 번째는 편차 구해야 되네, 편차. 편차. 편차는 변량 빼기 평균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변량의 역할을 하는 게 계급값이잖아, 계급값. 요새는 계급값이 변량의 역할을 한다고. 변량.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계급값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그뭘 구한다? 계급값 빼기 평균. 아, 좀더 작게 써야겠다. 많이 모자이겠는데. 계급값 빼기 평균을 하는 거야. 이게 뭐, 이게 편차지, 편차. 이게 편차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평균이 5잖아, 5. 그러면 1에서 5를 빼. 1에서 5 빼면 마이너스 4. 3에서 5 빼. 마이너스 2. 5에서 5 빼. 0. 0. 7에서 5 빼. 2. 9에서 5 빼. 4. 4.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4. 아, 좀 밑에서 써야겠다. 그럼 요게 계급값에서 평균 뺀 거야. 계급값에서 평균 뺀 거. 그러면은 요게 뭐다? 편차. 편차. 아, 이게 뭐다? 편차. 그럼 요거를 다 더하면 안 되고, 편차는 다 더하면 안 되지. 편차는 다 더하면 안 되고, 편차는 어떻게? 편차는 제곱이다. 편차. 그래서 편차를 제곱하자. 편차. 편차를 제곱하면 얼마가 된다? 16. 그다음 요게는 4, 0, 4, 16. 아, 이제 편차 제곱했고, 편차 제곱했으면 이제 어떻게 한다? 요 도수랑 곱하는 거지. 도수랑 곱해. 그럼 16. 그러면 편차. 요 4짜리, 4의 제곱자, 4짜리 요거 편차 제곱한 것도 2가 있지. 그럼 8. 그 다음에 요 4는 또 0이랑 곱하지. 0. 그러면은 0이랑 곱하면 0이고, 2하고 4하고 곱하면 8. 1하고 16 곱하면은 16. 이렇게 돼. 요다 더하면 되겠다. 다 더하면은 이제 편차 제곱의 평균이 나오겠네. 그러면 16에다 8. 그 다음에 이제 0, 8, 10, 요 다섯 개. 요 다섯 개를 다 더하면은, 요 다섯 개. 요 다섯 개를 다 더하면은 48, 48. 48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는. 이거는 그 편차 제곱의 총합이지. 편차 제곱 총. 그 분산은.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48을 10으로 나누는 거야. 그럼 얼마? 4.8. 그게 분산이지, 분산. 그 표준 편차.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지. 그러니까 루트 4.8. 4번. 4번이다, 4번. 좀 복잡한 문제지만 이제 연습을 여러 번 해야 돼. 이렇게 풀면 된다. 48번. 변량 x, 1, 2, 3의 평균은 10. 표준 편차는 2다. 이 변량에 각각 2씩 곱한 변량의 평균과 분산의 합. 변량이 있어. 변량. 요놈. 요놈. 요놈이 있어. 요게 이제 변량이야. 변량. 변량. 자, 그러면 이제 요놈에 우리는 뭘 구했냐? 요놈에 평균을 구했다고. 평균. 평균. 평균은 평균 얼마라고? 10. 평균은 10.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는 2. 근데 지금 뭐였냐면은, 자, 그럼 X1, X1, 2, 3, X1, X2, X3의 평균은 10, 표준 편차는 2야. 근데 여기다가 2를 곱한 거. 자, 그럼 이제 어떤 게 나오냐? 여기다 2를 곱해. 그러면 이제 새로운 변량이 나와. 새로운 변량. 그래서 이제 변량이 여기다가 2 곱한 거래. 그러면은 2x1, 2x2, 2x3. 요런 변량이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 지금 봐봐, 여기. 이 변량에 각각 2를 곱한 변량. 이게 2를 각각 곱했지. 2를 각각 곱한 변량에 뭘 구하라고? 평균하고, 평균하고 뭘 구하는 거냐, 이거? 아, 평균하고 분산. 평균하고 분산을 구하라네. 평균하고 분산. 야, 그러면은 이제, 야, 이거 이제 요거를 비교하면서 해야 돼, 비교. 이게 변량이 x1, x2, x3일 때 평균이 10이다. 그러면은 변량에다 2를 곱했잖아. 변량하고 평균은 같이 움직여. 똑같아. 변량에다가 2를 곱해놓고 평균 구해라. 그러면은 원래 평균에다가, 여기다가 지금 곱하기 2한 거잖아. 아, 이거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야겠다. 지금 요 변량에다가 2를 곱한 거거든? 여기다 다 2를 곱했어. 여기 있지. 2를 곱했어. 2를 곱했어. 2. 그럼 평균 어떻게 가냐? 평균도 똑같아. 평균. 원래 평균에다가 2를 곱하면 돼. 그러니까 변량에다가 다 2를 곱해가지고, 그러면 평균 구해라. 그러면은 평균에다 2 곱하면 되고, 변량에다가 다 1씩 더했어. 그래놓고 평균 구해라. 그럼 평균도 1을 더하면 돼. 그러니까 변량하고 평균은 똑같아. 똑같이 하면 돼. 그 분산. 분산. 분산은 그 표준 편차 구하자. 표준 편차. 표준 편차. 표준 편차를 제곱한 게 분산이잖아. 표준 편차. 그럼 위에서 표준 편차 보면은 여기 2네 2. 2. 그럼 표준 편차는 그럼 어떻게 변하냐? 변량에다가 2를 곱했으면은 표준 편차는 2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다가도 2를 곱해. 여기다가 2 곱했잖아. 2. 2 곱했으면은 표준 편차도 2를 곱해. 대신에 절대값. 그러니까 평균하고 똑같아. 표준 편차도 평균하고 똑같이 2를 곱하는데 절대값을 곱해야 돼. 왜냐면은 표준 편차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 표준 편차랑 분산은 음수가 나올 수가 없거든. 음수? 음수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값을 곱하는 거야. 근데 조심해야 돼. 만일에 변량에다가 1을 더했다. 그래도 표준 편차랑 분산은 더하기 1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변량에다가 더하기 1, 뭐 빼기 2 이런 거는 무시야, 무시. 그래서 표준 편차가 14다. 그럼 분산은 16이겠네. 표준 편차 제곱한 게 분산이니까. 분산. 그래서 16. 그러면은 평균이 아까 20이었냐? 20이었지. 분산이 16. 더하면은 36. 다 5번이다. 5번.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또 조심해야 되는 게, 그니까 이 얘기야. 만일에, 새로운 변량이 이런 게 나왔다. 새로운 변량이, 만일에, 새로운 변량이 x1 더하기 1, x2 더하기 1, x3 더하기 1. 나 요놈의 평균 구해라, 평균. 그러면 똑같아. 똑같아. 아까 평균이 얼마였냐? 아니, 10이었지, 10. 그러면 똑같아. 평균은 10에다가 1 더하면 돼. 10에다가.
똑같아. 그러면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다. 그냥 2야. 2. 분산은 4겠지, 4. 표준 편차 제곱하면 되니까 4. 아까 여기 2였잖아. 여기 2. 표준 편차 2였지. 변함이 없어. 여기다 별량에다가 더하기 1을 했건 빼기 1을 해도 똑같아. 그럼 평균은 9가 돼.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다. 조심해야 된다, 이거. 조심해야 돼. 근데 만일에 분산을 구해버려라. 바로.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안 나오고 바로 분산을 구해버려라. 분산. 아, 그럼 새롭게 다시 써야겠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나왔다. 별량이 뭐 3x, 아, 예, 마이너스를 곱하자,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x1, 마이너스 2 곱하기 x2, 마이너스 2 곱하기 x3이다. 그랬을 때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 평균 똑같아. 10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거야, 원래 평균에다가. 그 분산은, 야, 분산 조심해야 돼. 분산. 분산, 여기,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분산이 16이었잖아. 아니,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에서는 분산이 4였잖아, 4. 4. 그럼 여기다가는 어떻게 구하냐? 4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에 제곱한 걸 곱하는 거야. 그래서 얼마 돼? 16 되는 거야, 16. 별량에다가 곱한 거, 제곱한 걸 곱하는 거다, 제곱. 아무튼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지 않을까? 제곱을 해야 돼, 제곱. 그러니까 분산은 16이 돼. 분산.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는 뭐를 곱한다고? 절대값. 절대값을 곱하는 거야, 절대값. 표준 편차. 그게 얼마가 돼? 4가 돼, 4. 4. 4가 된다. 알았지? 자,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해야 돼. 이거. 잘 모르겠으면 언제든 질문하고. 49번. 별량 x1, x2, x3의 평균이 4다. 야, 이거 시험에 날 가능성 높다. 자, 별량이 x1, x2, x3이래. 요놈의 평균이 얼마라고? 4. 평균이 4. 평균이 4다. 요놈의 평균 구하면 4. 근데 이제 뭘 구하는 거냐? 요놈들의 평균을 구하래. 요놈들의 평균. 그럼 별량이 뭐가 되냐? 별량이 2x1 더하기 3. 2x2 더하기 3. 2x3 더하기 3이야. 그요 별량은 어떻게 써? 요 별량은. 여기 별량에다가 먼저 곱하기 2를 했지. 곱하기 2 했지. 그 다음에 더하기 3을 한 거지. 이해되냐 요거? 요 위에 있는 별량에다가 곱하기 2라고 더하기, 즉 평균도 어떻게 하면 돼? 평균도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고 더하기 3을 하면 돼. 별량에다가 곱하기 2하고 더하기 3을 했잖아. 따라서 평균은 뭐가 되냐? 평균 똑같아. 곱하기 2하고 더하기 3 하니까 4에다가 2 곱하면 8, 8에다가 3 더하면 10. 여기 답이 11이야, 11. 11이다. 11. 이렇게 된다. 심하게 하자.